자,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에너지와 에너지의 종류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게요.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란 뭡니까? 에너지. 에너지는 어떤 일을 또는 어떤 운동을 할수 있는 능력 또는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죠.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자, 에너지의 종류 볼 건데요. 우리가 에너지 종류를 보려면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에너지 자원은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을 에너지 자원 또는 에너지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에너지원의 종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에너지 종류에는 생산 방법에 따라 그리고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데 먼저 생산 방법에 따라서 볼게요. 자, 1차 에너지라고 불리는 에너지가 있는데 자연으로부터 얻은 최초의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화석 에너지라고 하죠.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화석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 중에 뭐 석탄이라든지 자연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우리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 에너지 중에 뭐 있을까요? 태양광 있고요. 태양열 있죠. 그다음에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한 지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수 간만해차, 바다의 조수 간만해차를 이용한 조력이라고 하죠. 조력, 바람의 힘, 풍력, 물이 떨어질 때, 뭐 물레방아 같은 형태의 물이 떨어질 때 쓰는 수력, 이런 것들이 자연 에너지에 해당해요. 이게 1차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 에너지라고 하죠, 우리가. 핵이 국제적으로 핫 이슈인데, 핵 에너지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핵 물질을 가지고 오는 원자력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 쓰는 1차 에너지가 되겠어요. 자, 그럼 2차 에너지 볼게요.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를 변형했거나 가공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만든 에너지를 2차 에너지라고 해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전기. 또 전기, 태양광 열로도 만들고요. 풍력으로도 만들고요. 수력으로도 만들고 조력으로도 만들고 지열로도 만들 수 있죠. 전기. 또 화석 에너지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전기. 그다음에 도시가스. 우리 주변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열을 가해서 다른 1차 에너지들을 1차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걸 가공하거나 연소시켜서 만드는 도시가스 또는 석유도 정제하죠. 우리가 휘발유 디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경유 가솔린 이렇게 정제가 되는 등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정제에 따라서 변형이 되죠. 자, 이런 제품들이 2차 에너지가 되겠어요. 자, 그럼 형태에 따라서 우리 과학 시간에도 이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뭐죠?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자, 운동 에너지. 어떤 물체가 움직여요? 물체가 움직일 때 지니고 있는 에너지. 열 에너지. 물질이 어떤 연소가 되거나 또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네.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죠. 그다음에 빛 에너지. 빛의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화학 에너지. 물질이 화학 변화를 하면서 일으키는 에너지. 그다음에 핵 에너지가 있어요. 얘는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또는 융합하면서 발생하는 빛이나 열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 이런 에너지를 형태에 따른 에너지의 종류로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런 에너지의 이제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그 에너지가 결국 어디에 이용되는지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그 점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자, 디딤 영상 시청하고요. 학습지 잘 정리하는 게이 학기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중요한 과제예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